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된 지 3시간 만에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4.16연대가 설치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입니다. 천안 터미널 맞은편에 마련된 분향소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향소가 설치된 당일 오후 현수막은 사라지고 국화가 바닥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일날 5시 이후에 한 두세 시간 뒤에 누군가에 의해서 분향소가 훼손당하고 국화 같은 건 버려져 있고 물품들은 또다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되게 황망하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던 공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현수막 게시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향소를 찾은 일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안타까운데 모두 같이 조금 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편 경찰은 천안 4.16 연대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16 연대는 현수막이 다시 제작되는 대로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런 일로 추모를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